자이 꼬리 달리는 거 놓치시면은 바보 된다, 바보 아시겠죠? 바보예요, 어? 바보.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어,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죠. 어, 금요일장에 대해서는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 금요일장은요. 어, 눈치가 그러니까 이게 투심이 약해지는 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금요일에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셔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도 몇 가지 종목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자 우리 인증 났던 거 우리 수익 수익 난거 한번 쭉 한번 보고 갈게요. 한국화장품 오늘 추가 상승 나왔죠. 그죠?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 더큰 수익을 좀 내고 있다. 한국 화장품. 자,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는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은 뭐, 90%까지. PJ 메탈. 그죠? 99%,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는 99%. 보성파워텍.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우리가 다시 추격하는 종목이죠. 자, 카페24. 오늘 또 추가 상승 나왔어요. 계속. 모베이스. 자,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도 사인 안 드렸죠. 그죠? 예, 매도 사인 안 드렸어요.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베이스 계속 상승했고, PJ 메탈 상승했고, 그죠? 계속 이렇게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조급해 하시면 안 되고, 주식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어때요? 음, 응. 조급해 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 아, 그러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상황들만 체크해 가면서 관련 섹터들 들어가서 자리 깔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겠죠. 자, 지금요. 제가 어제 그 경제방송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지금 28일 그리고 29일에 그죠? 어, UAE 대통령이 방한을 해요 방한 방한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와가지고 그냥 뭐뭐뭐 뭐, 뭐 맛있는 것만 먹고 가겠냐고요 그렇죠. 원전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원전 쪽에서 지금 에너지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관심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AI 대체전력. 대체전력. 그죠? 대체전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던 대명에너지 우리가 공략해서 수익을 냈던 거고 CS윈도 마찬가지고 계속 진행 중인 종목이기도 한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다시 요렇게 가지치기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핵융합 응? 음? 핵융합 뭐예요?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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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g이요 1g이 석유 8톤에 뭐예요? 열량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주들이 지금 아래에서 수급이, 어, 정말 티안 나게 계속 스물스물 스물스물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 화장품, 어, 또, 코리아나, 응? 이, 이러한 것들 수익을 냈던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4월 초중, 4월 중순경에 중국 PMI 수치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볼 때가 아니라 화장품 섹터 중국 소비재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요때 같이 들어갔던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 섹터가요 결코 작은 섹터가 아니에요 요게 어. 그래서 관련주들 계속 하나씩 공부하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계속 매매는 평생 할 거기 때문에 뭐, 단방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그러한 것들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준비한 내용들 빠르게 한번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오늘 몇 종목 그냥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마녀공장하고 이츠한불, 제가 노래를 불렀죠. 그죠? 자, 마녀공장 보겠습니다. 마녀공장이에요. 마녀공장이요. 여러분 없으시잖아요. 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담아놓으세요. <laughs> 너무 건방지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담아놓으세요. 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어? 내가 화장품 관련주 이런 거 없다. 유통, 브랜드샵, 용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중에서 한 종목도 내가 들고 있지 않다. 또는, 코리아나, 한국화 장품에서 내가 일부 매도를 했다, 매도 물량 가지고 있어요? 다른 종목 들어가지 마시고, 요거 먼저 잡아 놓으세요. 응. 날아갑니다, 예. 응. 자, 보시면, 자, 상승 나왔어요. 그죠? 그래 놓고 나서 원래는 뭐예요? 여기에서 요렇게 매달아 놨어야 된다고, 요렇게. 근데, 눌리는 척 하다가 여기에서 저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다 놓은 거예요. 이게 며칠째입니까? 5월 초서부터예요. 사람 미치고 팔딱 뛰는 겁니다, 여러분. 어? 올렸다가, 아, 내렸다가, 올렸다가, 아, 내렸다가, 올렸다가, 아, 내렸다가, 올렸, 뭐 하는 거예요? 물량 터는 거예요. 단타쟁이들. 야, 니네 나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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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등락을 막 심하게 주면서 털고 있는 거예요. 얘 날아갑니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왜? 괜한 데에서 수수료 들여가면서 돈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전혀 없어요. 어? 이 자리에서 얘네들이 세금을 써가면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유통수도 작아요. 750만 주가 안 되는 종목이에요. 여기에서 한, 두 바퀴가 돌았어요, 지금. 우리처럼 계좌를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세력들은요. 세력 만나 보셨냐고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 이렇게 써요 계좌를.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에 관련되어 있는 거 예전에 뉴스에 나온 거 계좌 뉴스에 나온 거 보신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몇개 썼다 그래요. 176개가가 나왔다 그러죠. 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지금 무언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 뭐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여하튼 뭐 마녀공장 네. 그렇게 되구요 자 자,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명은 가려놨어요. 네, 종목명은 가려놨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원전도 집중을 해야 되겠고, 또는 반도체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AI의 가장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였어요? 맞아요. 전력 대안이에요. 대안. 그죠? 그래서 이 전력이 정말 너무 많이 필요하다, 어렵다, 어, 이 지금 이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다? 수소예요, 수소. 수소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이 국빈을 하면서, 그죠? 모하메드 대통령 국빈 방문을 하면서 분명하게 이슈가 생길 건데, 무슨 얘기냐? 1g의 수소로 1 g 의 수소로, 그죠? 석유, 석유 8톤 어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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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량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죠. 핵융합이에요 핵융합. 핵융합 관련주의다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때 아인슈타인이 그때 얘기를 했었죠. 상대성이다 뭐자 이런 거. 그러니까 어 어쨌든 간막 대한 에너지를 발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핵융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것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 있다. 수소 섹터에서 이1 g 으로 석유 8톤 가량의 열량을 방출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 현재 있다. 이거 여러분 그냥 날아갑니다. 28일 날 국빈방문 와요. 분명히 원전 쪽으로 또는 이, 이 전력 대체 안으로 이슈가 생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미리 자리를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지금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공짜예요. 공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 드려가지고 수익 냈던 거 뭐뭐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 수익 내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수익 난거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이거 가지고 왔어요 자 보세요 자 한국 화장품 수익 냈죠? 그죠?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99% 수익 냈습니다 PJ메탈 스카이문스 99% 4,910원이라고 나와있죠? 매수가 보성파워텍 3,670원에 들어갔어요 카페24 15,400원에 들어갔습니다 모베이스, 3,355원에 들어갔어요. PJ 메탈, 4,325원. 보성, 보성 파워텍. 계속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보너스 종목 들여갖고 수익 내고 있단 말이에요. 한 주만이라도 한번 대응을 해보셔라. 이거는요, 여러분, 놓치시면요. 자, 조만간에 얘 가지고 인증할 겁니다. 이렇게 상승 나올 거예요. 전고 그냥 뚫어버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10만 원이 됐던, 5만 원이 됐던, 얼마가 됐던지 간에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셔라. 분명하게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요 종목, 보너스 종목으로 드릴 테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그 번호로, 어, 보너스라고 보내주세요. 보너스. 그러면 제가 요 오픈방 링크, 요 방, 우리 무료방이에요. 무료방 링크하고, 보너스 종목하고, 함께 넣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100% 무료입니다. 아뭐 유료로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무료고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돼요 이루다 지금 투락 걸렸네요 이루다 자 그죠 이루다 투락 그럼 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루다 투락 자 대응가 대비 20% 돌파 수익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어,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쪽 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이루다 또 수익 냈으니까 어, 지금 이루다잖아요 얘는 이루다 수익 냈으니까 이 어, 다음 보너스 종목 또 한번 멋지게 한번 수익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 있죠? 그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그거 확인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셔서 보, 어, 매매하세요. 보세요. 어제 어제 5월 22일날 어제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쫙 보내드리고 카톡방에서도 쫙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어, 좌측에 있는 번호로 함께 보너스 종목 및 학습 종목 같이 하실 분들은 문자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으로 제 2의 월급 만들기 주코 이박사였습니다.